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공부를 시작할게요.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자신들의 이념과 더불어서 이제 활용하는, 그러니까 실천 행위에, 이제 주축이 되는 활동 수단. 그것이 바로 이제 실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천 기술은 보통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 그다음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 우리 순서가 좀 틀렸는데 개인 먼저 공부할 거고 이제 가족하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들을 우리가 차례로 하나하나 공부해 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챕터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해서 실천 기술들을 한번 볼게요. 이제 세부적인 실천 기술들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 첫 번째, 정서 및 인지 개입 기술. 두 번째가 정서적 안정 원조 기술. 세 번째가 인지 구조 변화 기술. 이걸 이제 인지 능력 향상 기술이라고도 해요. 행동 주선 기술, 기타 개입 기술. 이렇게 구분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내용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뿐만 아니라 실천 논에서도 등장을 하죠. 반영이라고 하는 기술 등장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 저변에, 그러니까 감정 저변입니다. 감정 저변. 클라이언트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과 태도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말과는 다른 말로 어떻게, 다른 좋은 말로 부연해 주는 거. 그래서 감정과 태도에 대한 일종의 환원 기술이다. 환원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 이런 뜻이죠. 클라이언트가 이 반영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복지사한테 나는 이해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면, 모모하게 느끼시는 것 같네요. 모모하게 들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반영 기술입니다. 자, 명료화. 얘도 참잘 나오죠. 클라이언트의 말 속에 내포된 의미를 사회복지사가 파악하고 이를 요약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지가 말하면서도 지 말에, 그러니까 말을 내뱉으면서도 그 내뱉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라요. 복사는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죠. 파악해서 이것을 요약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클라이언트가 몰랐던 사실을 알지만 회피하려고 했던 거,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언급해 주죠. 보면 이게 시험에 나왔죠.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사회복사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때요 명료화 기술을 활용합니다. 보면은 예를 볼게요. 면접 중 클라이언트가 힘들어요라고 말했을 때 힘들다라는 의미가 면접 참여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힘들어서 몸이 힘든 것인지, 아니면 면접을 지루해 하여 종결을 원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위해서 묻습니다. 힘들다는 것이 무엇인가요라고 지적하여 클라이언트의 구체적인 감정을 알아내는 경우. 이런 거 명료화예요. 내 인생 끝났어요라고 말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끝났다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뜻이죠? 지가 말해놓고서도 클라이언트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안에 진짜 뜻이 뭔지 한번 네가 생각해보고 그걸 나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